자, 계속해서 오후장 공략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네, 뭐 오늘 이제 뭐 계속 그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오늘은 이제 빙과류 회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빙그레입니다. 네, 빙그레 웃는 그 빙그레인데요. 뭐 국내 뭐 대표적인 뭐 빙과류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해태 아이스크림을 인수를 하면서 지금 업계 1위 이제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지금 뭐 롯데그룹하고 뭐 양쪽에서 뭐 서로 그 1위 공방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은 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습니다. 그뭐 합병 이슈 때문에 이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신 이제 그 영업이익 자체는 아직까지는 합병에 대한 게 이제 원만하게 아직 진행이 좀덜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손실 관련돼서 이제 단기 순손실이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193억 적자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이제 공정위의 아이스크림 관련 회사들이 이제 담합 과징금이 이제 때리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빙그레가 388억을 이제 과징금을 맞으면서 이거를 조기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일단 뭐 과징금 자체는 아직 지불된 사항은 아니고 향후에 소송 같은 거를 통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좀 금액이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뭐 과징금 부분은 조금 덜 민감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빙과류가 보통 3월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예. 7월, 8월 달까지 보통 올라가는 그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적인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지금 4월에 접어들면서 이런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그 완화가 방역 완화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면 뭐 조만간에 이제 마스크도 이제 실외에서는 벗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외부 활동이 좀더 증가하고 빙과류에 대한 소비도 좀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맞춰서 또 3월부터 이제 그 각각 아이스크림 관련된 가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관련된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좀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가격 정도 되면 뭐 조금 오르기 최근 제가 조금 올랐습니다. 최근 저점 오르기 다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네, 있죠. 좀 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5만 5천 원 미만에서 뭐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전고점인 6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5만 2천 원을 하회하면 손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그레 오늘장 강보합권이고요. 55,200원인데 만약에 매수 시점을 잡으신다면 55,000원 이하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